지난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 해상 관제 센터로 들어온 다급한 교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온해 보이지만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미끄러져 내릴 정도로 기울어진 내부. 승객들은 밖으로 대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엎드려 있었다. 겁에 질린 소리가 이어진다. 신고 접수 30여 분 뒤 해양경찰 헬기가 도착했을 때 일부 승객들이 갑판 위에 매달려 있는 위태로운 상황. 사태는 심각했다. 승객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커튼과 호수를 엮어 탈출을 시도하고. 아저씨! 미끄러지지 마세요! 아저씨! 여자애들! 네, 누가 참석했나봐요! 미끄러지도 내려간대요! 아, 내려간대요? 먼저 나온 승객들은 밑으로 소방호수를 내려 힘겹게 사람들을 더 끌어올렸다. 가까스로 복도를 빠져나와 갑판에 매달려 구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객실로부터 배 안은 금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와, 불안합니다. 와, 물 들어온다. 물들어, 물들어. 와, 큰일 났다. 와. 거대한 여객선은 이미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상황. 그런데 여객선의 규모에 비해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들은 많지 않았다. 몇몇 승객들이 간신히 구조돼 구명보트에 올랐지만 그때 배는 더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내가 많이 기울다. 내가 많이 기울다고. 군함과 경비정, 어선들이 현장에 닿았을 때 이미 배는 상당 부분 침몰돼 있었다. 금방 말았네, 금방. 5분만에 말았죠, 5분만에. 400명. 학생만 400명. 일반인 100명. 배 안에 갇혀버린 수백 명의 승객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수심 37m의 바다는 세월호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 시각 소식을 듣고 모여든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 승객의 대부분이 제주 수학여행길에 오른 17살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아이들과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 안 돼요. 안 돼. 언제 마지막 연락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왔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전화기 꺼져 있고. 들뜬 마음으로 웃으며 집을 나선 아이들. 이제는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 한순간에 일어난 처참한 사고. 구조된 사람은 전체 탑승자 476명 중 겨우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한순간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퉁하는 하면서 이미 뭐냐 40도로 뭐냐 이미 저 뭐냐 기울어져 있어요. 진도 체육관에 모여든 실종자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한쪽 벽면에 붙은 구조자 명단. 이름 석자가 적혀져 있기를 기대하며 애타게 찾아보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끝내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 구조됐기를 그토록 바라고 달려왔지만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무너지고 말았다. 아이의 이름이 구조자 명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 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여기 저 어디야 여기 그 진도군 체육관에 왔는데 명단은 돼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우리 좀 보지를 못했는가를 좀 해서 이번으로 좀 전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분명히 구조자 명단에 있어 금방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가족.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는데
그리고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침몰한 세월호 근처 바다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실로 들어간 아버지. 제발 아니길 바라고 있었지만 아들은 끝내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누가 저곳에 놀아를 했어? 누가 저곳에 놀아를 했어? 왜 모시고 왜 저곳에 있어? 왜 저곳에 놀았냐고 왜? 먼저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또 다른 어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넋을 놓고 말았다. 하고 지나가다가도 옆에 애들 넘어지면 다 이렇게 세워줘. 아빠 힘든 거, 엄마 힘든 거, 형아 힘든 거, 상황을 다 해줘. 그랬던 날. 검도를 좋아하던 아들은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정작 자신은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첫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안타깝게도 구조 소식이 아닌 비보들만 계속 전해졌다. 낮에 구조자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진도의 팽목항. 내 자식도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 속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칠흑 같은 밤이 됐다. 누군가 와서 구조자 명단을 채워주기를 바랐건만 오후 1시 50분 이후 구조 인원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잠겨 있을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엄마.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요. 애들이 추운데. 애들이 추운데 우리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세상에. 우리 아들아. 왜 안 오고 있어. 왜 안 오고 있어. 장만아. 곳곳에서 애타게 부르는 가족의 이름.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계속 보고 싶은 건 아이의 모습이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찍었던 아들과의 추억.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또 눈에 담는 아버지. 그때는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진이 될 줄 몰랐다. 혹시 배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까 수십 번째 걸어보지만 대답 없는 아이. 그리고 사고 당시 배 안에서 아이들이 보낸 짧은 글들.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들의 의젓한 모습에 엄마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한편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실종된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촛불을 밝혔다. 구조될 때까지 제발 그때까지만 힘내서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 먼 곳에서나마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내리는 빗 속에서도 밤새 계속됐다.
야속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팽목항. 물살도 두려움도 잦아들지 않은 애타는 새벽이 또 찾아왔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눈물로 기다리는 할머니.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했다. 해난 구조대 SSU와 민간 구조대까지 나섰지만 하루 중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유속이 느려지는 네 차례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생존자 소식은 기어코 들려오지 않았다. 그 시간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임용고시에 합격해 섬마을에서 근무하다 2년 전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한 남윤철 선생님. 화이트데이면 학생들에게 사탕을 돌리는 아이들의 친구 같은 총각 선생님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아들의 빈자리. 아버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남자는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가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먼저 탈출시킨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간 물에 휩쓸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만약에 애들 놔두고서 혼자 나왔어도 괴로워가지고 되게 아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또 그 세상을 몰랐던지 그럴 가능성이 큰 나이였어요. 인사로 온 아드님의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은 다시 해주시고 선생님이 잊지 말고 잊지 말아달라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장례식장. 이곳엔 남윤철 선생님 반 제자인 다운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다운군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했다. 아들이 누가 전화 오기를 아빠 지금 50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물 속에 이렇게 침수되고 있다고, 침몰되고 있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까? 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통화하다가 끊어지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계속 다훈아 무슨 말이야, 배가 가라앉다니 전화는 자꾸 말소리가 끊긴다. 제주도 상원이 이렇게 다훈아 괜찮니? 다훈아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못 읽고 있네요. 예, 예. 아들은 끝내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글을 읽지 못하고 떠났다. 하는 거 알지? 다훈아 꼭 살아있어야 한다. 아버님이 마음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붙잡고 계신 게 너무 느껴져서 제가 놓고 있으면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럴 때도 지금 견디고 있어요. 딸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못 찾는 친구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찾아서 데리고 왔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구해드려도 빨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수가 돼 할머니의 관절 수술을 꼭 해주겠다던 대견한 아이. 김광석과 통기타를 좋아했던 가수 지망생 다운군은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다. 더 이상 다운군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친구들. 선생님과 친구들을 한 번에 잃은 아이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세월호는 소중한 가족, 친구를 앗아갔다. 떠나보내기엔 너무도 아까운 젊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제발 살아 돌아와서 어른들의 잘못을 꾸짖어달라며 애타게 외치던 실종자 가족들. 하지만 이미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에 가까운 실종자는 이 시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하나씩 밝혀지는 사고 원인 앞에 낙담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 침몰하던 세월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월호가 좌초된 지 40여 분이 지난 시각, 첫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배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어 구조의 손길은 다급했다. 빨리 잡기만, 잡기만, 잡아.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선체 왼쪽이 완전히 침수됐다. 탑승자 476명 중 살아남은 이는 불과 174명. 도대체 왜 이토록 피해가 컸을까?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좌초됐다는 소식이 제주 관제센터에 전해졌다. 네, 세월호 항구입니다. 예, 세월호 항구 제주. 아, 예, 저기 태기야 연락드릴게요. 벌써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 가라앉기 시작한 그 시각, 승객들은 미동도 없이 선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야.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게 몇 차례 그런 안내 방송만 나왔어요. 한 30여 분간 그 소리를 하는데 그 안내 방송이 움직이면은 배가 뒤집힐 확률이 많은 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그런 그 바람에 버티고 이래서 있었는 거지. 좌초된 세월호의 선상은 절벽에 가까웠다. 갑판에 난간을 잡거나 벽을 바닥 삼아 앉아있지 않고선 중심을 잡기 힘든 상황. 하지만 선실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구조된 양인석 씨는 선내 방송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팬티바람에. 배가 심각하게 넘어갔으니까 빨리 탈출하고 나오자. 우리는 방송하고 의지하고 관계없이 탈출하자. 빨리 나와라. 그래서 문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나올 수 있었어요. 선실박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갑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요 호수 있죠? 네. 요 호수 있잖아. 물 호수. 요 물 호수 잡고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고 호수 잡고 물 호수 있잖아요. 가까스로 선실 복도를 빠져나온 양인석 씨는 목숨을 구했다. 양 씨처럼 객실 밖으로 나와 구조를 기다린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구조된 이들은 대부분 일반 승객. 단원고등학교 학생 상당수는 세월호에 갇혀 있었다. 저 안에 다 들어간 상도 400명 있다니까 학생만. 구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완전히 기울어진 세월호. 선체는 1시간 뒤 전복되고 말았다. 결국 174명만이 구조의 손길을 잡을 수 있었고 세월호는 300여 명의 탑승자와 함께 가라앉았다. 단원고 학생들의 피해가 유독 심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구조율이 66%였지만 단원고 학생은 23%에 불과한 75명만이 구조됐다. 움직이지 말고 붙어있었던 게 방송이 나왔어요. 야, 전달, 움직이지 마, 전달,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옆으로 전달해, 움직이지 마. 애들이 그걸 믿고 엎드려 있던 거예요. 애들은 항상 그 복종을 하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송이 그 복종을 할 줄 아는 애들이니까 침착하더라고, 애들이. 나중에 물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아우성 치더라고, 울고. 그때. 더구나 학생들이 모인 객실에는 잡고 이동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3층에 이런 큰 룸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45도 경사가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기울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은 저쪽에 그 반대편에 있고 그 갈 수가 있겠나 이거 한번 봐. 붙잡을 데도 없고. 20층 높은 건물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는 자꾸 나오고 없으면은 그냥 못 나오는 거야. 그냥 갇혀있는 거야. 해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말고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믿고 따랐던 아이들. 이렇게 크나큰 화를 불러올 줄 몰랐다. 갑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픈 스페이스 반드시 나가야 돼요. 오픈 스페이스로 나가야 구조될 여력이 생기는 거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구조가 절대 안 됩니다. 데크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배가 침몰하겠다 싶으면 끝까지 그 갑판에 있어야 됩니다. 객실 안에 있는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배가 넘어가면은 배가 왜 위험하냐면 자 이렇게 가가지고 승객들 여기 있다. 출입문은 여기다. 그냥 걸어갈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넘어간다. 이게 100입니다. 잡을 데 없어요. 그만큼 100입니다. 뭐 안벽도 막아도 아니고 뭐 장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외부 갑판상으로 모이게 했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절대 위험한 거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서 위험한 거 움직이지 마세요. 배가 기우는 1시간 동안 6차례나 동일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위험한 대피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선장 지시가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안내 방송을 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시각.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시나 명령을 내려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담당 관제센터와의 첫 교신은 신고 후 11분이나 지나서였다. 31분간 교신을 했지만 퇴선 결정조차 못하고 우왕좌왕 허둥댔던 승무원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그렇게 허비됐다. 벌써 기울었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이제 지금 선상 초동 대응 조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승객들한테 대한 그 구명조 착용과 동시에 선상 대피, 그러니까 선상에서 이제 나중에 침몰을 대비해가지고서 갑판으로 지금 대피하는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교신만 주고받는 거예요. 구조자는 476명 중 174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착한 구조선에 선장 이 씨가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 승객의 대피를 돕고 책임져야 할 선장이 배 밖으로 탈출한 것이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조원들하고 승객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딱 본 앞에 지휘를 해야 그게 일사불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그것이 지금 전혀 지금 선장이 판단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그다음 스텝을 안 해주고 자기가 내리면 안 되죠. 선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선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시맨십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들은 선원들 내지는 자기 부하들을 목숨처럼 아끼고 끝까지 구조하고 최후에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선원법에는 선장은 위험에 처했을 때 인명을 구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승객을 도울 수 있도록 평소 소방, 구명정 훈련을 하도록 하고 바다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선원 훈련을 제대로 해왔을까? 청해진 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접대비로는 6천만 원 이상을 썼지만 선원들의 안전교육비로는 불과 54만 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나 선원교육을 소홀히 하진 않았을까? 해운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에 확인해봤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또 방문하고 있네요. 그 운항관리대라고 네. 그게 있는데 네. 그 운항관리대는 그 해운수산에서 그 저기 뭐 관리하는데 그 최종적인 그 권한은 그 해양청에서 지금 해양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라며 떠넘겼다. 일반적인 선원이나 그런 거는 다 해수부에 사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 운항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지 그 선원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나 안전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려면 해수부인지 해경인지 어떻게 저희가 문의를 해야 할지. 아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법이 되게 애매하게 저희도 돼 있어가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운항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다. 선박 운항에 대한 복잡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관리감독을 하는 데 맹점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후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희생자를 굉장히 감소시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조건방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초기 이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시스템이란 게 이게 뭐 어떤 이제 결국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그 고민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재난 대비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수칙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초동 대응 미숙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탈출 과정.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무엇보다 단원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피해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철석같이 믿고 따른 아이들은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닿기에는 허락된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구조가 시작되고 2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 도대체 무엇이 세월호를 그토록 급박하게 침몰시켰을까요? 인천과 제주를 운항해온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첫 항해를 시작했다. 6,825톤급으로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세월호. 세월호는 2011년까지 나미노 우에란 이름으로 일본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을 오가며 운항했다. 1994년에 건조해 18년 동안 사용해온 여객선을 2012년 청해진 해운이 구입했다.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사용 가능 연한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되면서 세월호의 수명도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항된 건 고작 1년 남짓. 지난 16일 세월호는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수심 37m 해저로 침몰한 여객선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 320여 명도 탑승해 있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시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세월호가 움직인 항적도를 살펴보면 오전 8시 48분경 오른쪽으로 갑자기 틀었다.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으로 약간 조금씩 막 꺾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울려가지고 다 내 몸도 기울리면서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저도 이제 순간 넘어졌죠. 그렇게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완전히 딱 45도로 꺾였죠.
어? 배가 왜 이렇게 컵으로 크게 틀어? 내 의지하는 관계시 이렇게 끼울리고 45도 이상 끼울리면 자동적으로 미끄러나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급하게 방향을 튼 지점은 여객선이 항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변침점이었다. 그곳에서 세월호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흔치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배가 한물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하더라도 배가 보건성만 완벽하면 배가 그대로 또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보건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배가 급속하게 넘어가버린 거죠.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고 배가 기울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선체가 급회전하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외방 경사를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중 하나로 예측했다. 외방 경사는 어느 배나 일어나고 그 자체가 위험하지는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어느 각도로 돌려도 안전권에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물을 잘못 실었다거나 아니면 위에다 뭐 이 경우에 위에다 뭐 개조 공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증가를 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전복될 수 있습니다. 1994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세월호는 일본에서 운항하던 나미노 우에호와 비교했을 때 구조가 달라졌다. 아무것도 없던 배 뒤쪽 갑판에 세 개층의 선실이 만들어졌고 굴뚝 뒤 공간을 연장해 선실을 세 개층으로 증설, 이전보다 무게 239톤이 늘어났다. 세월호의 구조 변경은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일까? 훈련한다는 게 아니고 올라타다라도 설계에서 선주가 의뢰를 설계를 해오지 않습니까? 네. 설계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시소서 의뢰한 우리는 그 되는 대로 우리는 선주가 의뢰하는 대로 해줄 뿐이에요. 선박을 개조하려면 개조 설계된 도면을 한국 선급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개조가 완료된 다음 한국 선급에서 안정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총 239톤이 증가한 세월호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 어떤 이번에 뭐 여객실 증설 때 따라서 이게 좀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안 하느냐. 물론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자초되는 것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게 객실이 증설된 거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막말로 출발할 때 발라스트를 화물 양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만큼 띄우지 않았다면 그만큼 또 이제 침수될 때 자초로 기울 때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증설로 무게가 늘어난 배의 부력은 평형수 탱크에 물을 얼마나 넣고 빼느냐로 조정 가능하다. 하지만 탱크 내 물의 양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배를 뭐 늦게 출항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뭐 바라스트를 갖다가 빼고 그럼 바라스트를 빼면 무게중심이 물이 빠지니까 뚝 떠져. 그러면 물의 저항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아무래도 속도는 빠르죠. 거기다가 변칭을 해가지고 둘러가야 되겠다, 직승기로 이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저는 사고가 났다면 저건 바로 인재에 가까운 거죠.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과 모습으로 미뤄볼 때 선적한 차량이나 화물이 쏟아지면서 무게중심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라싱을 잘했든지 고박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게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트레일러들이 밖으로 쏠렸을 경우 훨씬 더 경사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겠죠.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려있던 컨테이너들이 바다로 떨어졌던 상황. 배가 기울어졌을 때 제대로 묶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 복원력을 상실시켰다는 분석이다. 세월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기억과 증언은 비슷했다. 배 앞쪽 거기다가 실어놓은 컨테이너가 먼저 넘어졌죠. 바다로 빠지면서 컨테이너가 바다로 빠지면서 배가 그 컨테이너를 타닥타닥타닥 치는 것까지 다 봤죠. 배가 너무 급격히 꺾어가지고 앞에 화물이 먼저 넘어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컨테이너가 한 300m 전에 거기에 배 컨테이너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둥둥둥 떠 있는 거야.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와 화물 차량 56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톤 등 총 3,608톤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돼 있었다. 그 많은 컨테이너와 그 많은 차량을 다 결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 다시 또 풀고 하려면은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사람도 빨리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 화물도 빨리 풀고 싶고 차도 빨리 빼내가서 여행도 하고 싶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안 주기 위해서 막 그런 관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세월호에 탑승했던 트레일러 기사 양인석 씨는 결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타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차에도 이렇게 결박을 했고 여기 차하고 물건하고도 이렇게 양쪽으로 결박을 했어요. 봐보세요. 이쪽에도 결박을 했어요. 봐보세요. 앞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에도 이게 움직이면 큰일 나거든요. 차 앞에다가 하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막 요동치듯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엄청나게 이런 결박.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차량과 화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었다. 25톤 화물차의 경우 앞뒤 두 곳을 비롯해 총 10곳을 결박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날 실었던 차량과 화물은 규정대로 고정돼 있었을까? 선박 전문가에게 트레일러 기사가 촬영한 결박 사진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근데 이 상황이 고박이 끝난 상황인지 아직 옆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늦는 상황인지 이게 고박이 다 된 상태라고 아, 예. 해서 이제 보여주신 건데 네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고박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적재 차량과 화물의 결박 상태를 관리 감독하는 해운조합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은 없었는지 문의했다. 차량점 점검은 선정이 하는 거지 운항관리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걸 어쨌든 이곳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네. 네. 제출하면 운항관리자가 서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세월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표에는 화물 적재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출항 당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보고서에는 없던 컨테이너가 실리고 차량도 30대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출항 10분 전 화물 적재 및 결박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출항 5분 전까지 차를 실었다. 자, 이 배 화물 적재는데 안전하고 적합하게 했느냐라고 다 한다면은 저 배 하루 내 출항을 한다. 네, 일일이 다 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도 체크하고 그렇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안전하게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전문가를 불러갖고 검증을 받아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 이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도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400톤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아리아케호가 전복된 것. 강한 파도에 싣고 있던 화물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려 균형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부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5년여가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리아케오 침몰 사고로 큰 타격을 입었던 선박 회사는 그날의 아픔을 교훈 삼아 여객선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 결국 こちらでもいろいろ対応を強化されたんでしょうか。 아리아케호가 항해하던 오키나와에서 가고시마 항로는 현재 같은 이름의 나미노 우에호가 운항하고 있다. 3,800여 톤 화물도 적재할 수 있는 여객선. 출항 1시간 전 화물칸에서는 차량을 고정시키고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차량마다 보통 4군데에서 6군데를 고정하는데 벨트마다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달랐다. 고래가 넘고 고래가 2톤 ぐらい 持ちます. 2톤 持ちます. 1톤. 1톤 되니까. 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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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톤 가지고.
最大は4トンぐらい行けますけど、大体見ても 2トン持ちますこれで。2トン。그런데이렇게엄격한기준은사내자체규정이라고했다それ会社のマニュアルでしょうか。あの国のこれこれはうちのマニュアル、うちの。あ、A ラインの。国ではまだちょっと緩和されてるところもあります。だからあのマリエはもっと国より強化して。そうです。ラッシングは強化してます。일본정부도결박장비마다견딜수있는강도와경사도를표시하도록매뉴얼을추가했다특히배가기울어도풀리지않도록경사에대한안전도를이전보다강화했다もともと鼓膜する道具の基準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揺れる時のその波浪とかも考慮してですね、ちゃんと揺れそうなっていうことであれば、その強度に持つだけの鼓膜をしましょうっていうのを書い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もう一個はですね、大きな原因がコンテナをですね、コンテナの積む時の鼓膜のマニュアルっていうのはですね、あのなかったんです。コンテナも鼓膜しましょうと、でコンテナの鼓膜の基準もちゃんとはっきりさせた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あの船舶の法令に関してはものすごく厳しくなってるんで、やっぱりもういい加減なことをしてればもうすぐにあの保安庁から言われると、まあそれがもう当たり前になってる状態ですよね。特に人が乗る船舶に関しては本当に厳しいですね。それが有明号の事故後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事故後からやっぱり通達が各あの会社にも直接行ってますし、検査をするところにも行ってますし。이렇게길어질지몰랐다며칠째이어지는수색작업희망의끈을놓지않으려는가족들에게기다리던소식은전해지지않았다뜬눈으로밤을지새우는가족들의기다림은절망으로또절망에서분노로바뀌었다구조현장연락해보니철수중이랍니다저희는지금가고있는중빨리다시출발시키세요이렇게문자왔어요더늦기전에어떻게든아이들을구해내는것이이들의유일한바람빨리안해주시면정말어떻게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왜한명이라도구조가안되냐말입니다구조가왜안돼요구조가가족들은하루에도수십번씩절망속에휘청대고있다따님알고계세요제발좀살려달라고좀위안좀해주세요현장에서만난실종자가족들은더딘구조작업과무성의한정부의대응이모든것에분통이터진다고말했다지난16일사고당일중앙재난대책본부가마련됐고원활하게구조가진행되고있다는낙관적인발표가이어졌다추가적으로더많이구조돼있으리라그렇게보고있습니다현재생존자는368명이구조가됐고그리고학생들이전원구조됐다는문자메시지가학부모들에게전해졌고모두는안도했다그러나오후1시가되자중앙재난대책본부는청천벽력같은소식을발표한다숫자에착오가있었습니다166명인가요그때구조인원을368명이라고발표했다가6차례의번복을거쳐절반도안되는174명으로정정했다탑승자수역시바뀌기를반복했다그리고이혼선은이미예견돼있었다해양사고의전문성이떨어지는안전행정부가중앙재난본부를맡게되면서실무부처인해수부해양경찰들과혼선이빚어지게됐다이런식으로설치한대책본부만열곳결국법규정에도없는범부처사고대책본부까지설치됐다1분1초가아까운상황에체계적인구조작업도이루어지지않고정확한정보도전달되지않으니가족들의불만은커져갔다수명이짧은조명탄을대신해오징어배를동원하고시신유실을우려해저인망그물을설치한정부하지만이마저도피해자가족들이먼저요구하고나선후에야작업이이루어졌다고한다그러면저희가잠수같은경우도선내지휘하는경우도저희잠수오늘같은경우도바지선도저희3위들에서했죠민간잠수사가한겁니다저희가먼저요구를합니다요구를하면은보고체제가늦어요지시가안됩니다여기에총책임을지고있는분이지시를하더라도하루이틀걸립니다시간이걸려요
견디다 못해 청와대에 항의 방문하기 위해 밤새 걷다 경찰에게 제지당한 실종자 가족들. 이들의 안타까운 슬픔 그리고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가족분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부터 우리가 그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잘못된 정보가 여러 군데서 이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지금 그런데 또 신뢰를 줄 만한 어떤 그런 행동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극도로 이제 분노에 있으신 상태고. 자꾸 해외경이다 뭐다 서로 핑계 대지 마시고요. 행안부다에서 입에 물 마시는 것도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아빠로 엄마로 삼촌으로 내려와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얼굴을 못 뛰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보여준 인재였습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대형 참사로 인해 뼈아픈 아픔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몫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의 구절처럼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